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 2021이 스타트업 대표와 임직원 후자자 참관객 총 28,661명이 참여했습니다. 컴업 2021에서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 발전상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에 1,813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2조 728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반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인텔사가 개최한 제1회 AI 글로벌 임팩트 페스티벌에서 1위를 수상했습니다. 수상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부산기계공고의 박준우 학생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벤처 투자 실적이 사상 처음으로 5조 원을 넘어선 겁니다. 누적 투자 건수와 피투자 기업 수 모두 역대 최다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대형 투자를 받은 기업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나 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침해 행정조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기술 분쟁을 처벌이 아닌 상생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프로세스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100년 가게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온라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00년 가게 대상 밀키트화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기부가 16년 만에 소상공인 분야 국단위 기구를 신설하고 중기청 출범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실무 인력을 증원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확충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도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2조 2천억 원, 13.1% 증액된 19조 원으로 3대 중점 투자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스마트 공장을 통해 단 1개월 만에 안전보호장치가 장착된 최소 잔여용 백신 주사기를 월 1천만 개 이상 생산 가능한 대량 양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협업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짧은 순간에 이런 대량 생산의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해 27일부터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에 걸쳐 청사 이전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흐름과 혁신의 아이콘, 중소벤처기업부를 기대합니다. 자유로운 발상들을 부담없이 얘기할 수 있는 공간과 분위기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